꿈에 그리던 원정을 왔습니다. 다섯 분이 해서 같이 왔는데요. 오자마자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풍경이 너무 이뻐요. 제가 어지간한데 님도 많이 좋은데 많이 다녔는데요. 이렇게 풍경이 이쁜 느낌이 참 드뭅니다. 가을에가 맞습니다. 가을에가 진짜 최고래요. 그리고 너무 지금 기대됩니다. 라이딩 시작도 안 했는데 이 풍경만 봐도 너무 좋은데요. 옛날에 우리 거기 어디 건일형이죠. 건일형 갔을 때 약간 그런 느낌 든다. 되게 이뻐. 그러니까 건일형은 울창하고 멋있고. 아, 냄새. 아, 인도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와봤던 데서 가장 싱그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좀 밖에는 더웠는데 눈으로 가니까 되게 시원해요. 구목령에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9km 다운합니다. 아, 풀 냄새도 너무 좋고 너무나도 싱그러운 그런 느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 풀. 이쁘다. 오, 풀. 아, 풀. 풀이 너무 많아. 보자라고. 찍어주려고. 안녕.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아, 경쾌합니다.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되게 마일드하고 속도는 나고. 오! 피디가 좋아하는 그거. 아, 유리 맞습니다. 이쁘다. 아, 간지러워. 어, 다리가 너무 간지러워. 야, 여기 특이하다, 되게. 약간 연인산 느낌도 나고. 아, 간지러워. 왼쪽으로 갈게요. 출출출출.
지금 왼쪽에 계곡 끼우고서 라이딩하고 있습니다. 약간 연산 느낌도 나는데요? 경사가 심하지가 않아요. 길도 되게 스무스하고. 와, 멋있다. 경쾌한 느낌입니다. 아주 아주 그냥 마일드한 다운힐 이렇게 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기도 합니다. 시원하겠지 물론. 누가 하나 양심 고백을 하잖아. 아이고, 멋있다. 야, 이거 갖다 메고. 아, 오늘 저기 유성이 한 건 했어. 사실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오늘 불발용 오다가 UPD 자전거의 전기가 부족해서 제가 대신 찍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트레일. 여기는 불발용이고요. 이런 코스 간선 구교임도. 아, 좋네. 허리 안 보이셔야 되는데. 아, 이게 장갑을 못. 사계절 형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저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있을 줄이야. 네. 너무 행복합니다. 형님, 저쪽으로 가시면은 운두령 고개. 아, 이쪽은 운두령 고개요? 예. 근데 좀 길어서 못 가고요. 여기 정자. 예, 그쵸? 공산당이 싫어요. 여기는 우리가 올라온 길. 여기는 생곡 1위 가는 길. 이게 길은 좋고, 일로 가면은 마을이 되게 예뻐요. 마을도 길고. 운두령은
참 가을철 농촌 분위기 좋죠. 어디가 개인 나와 있어요? 집산 들어가는 게 그렇게 살던 집산 친구가 남편이 회사에 살자는 바람에 성수동에 아파트를 실제로 샀는데 형님 그 다운하실 때 무릎 약간 숙이시고 너무 상체가 서 있어요. 꼬부려야 돼 이런 식으로. 예, 살짝 꼬부려. 계속 직진이야? 저. 괜찮으세요? 잡고. 지금도 상체가 너무 높아요. 그렇게 딱 좋아. 엉덩이는 들고. 예. 자, 보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여기 가벼워야 돼. 다리가 아파. 나 들어갈게. 좀 더 나오는데 들어갈게. 아, 좋아? 좀 더 있어. 간 김에. 천원이. 원주. 아, 거기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원주 같았어, 원주. 네. 자이언트. 네. 아, 제가 그 자이언트가 뭐야? 원주에 그 공짜 원주에서 만든 그거. 다크. 아니, 그러니까 자이언트라는 브랜드에서 그 라이딩 스쿨이라고 일종의 행사를 한 거예요. 원주 MTV 파크에서. MTV 파크. 네, 근데 오늘 비 온다고 해서 참가자가 많이 취소돼서 소수 정예를 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고요. 강원도 산이다 보니까 돌 같은 것도 많고 거칠어요. 그래서 그 MTB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급사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
그걸 아까든 지나갔을 때도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춘 상태에서 타야지 그나마 좀 탈 수 있습니다. 질문. 이현 씨, 내 수준 알잖아. 위험할 수 있어요. 보호대기 꼭 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초보자 갔거든요. 초보자 코스 갔는데, 파크 형님 가보셨나요? 그럼 경사에 대해서 아직 접해보지 못하셨을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도 어마어마해요. 초보자도 어마어마해? 그냥 브레이크만 잡아도 그냥 쫙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파크 가보시면 사람들 놀래거든요. 경사 일단은 왜냐면 적응이 안 돼서 은젠티 파크도 결정적으로 거기는 유로 파크가 아니잖아요. 시에다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리가 떨어져. 네, 관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거칠고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야생이네, 야생. 야생 파크네. 그렇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재밌게 탈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가기에는 위험하니까 보호장구 잘 하시고 뱅크 진입 전에 기본적으로 기울기로 코너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곡선 이렇게 쭉 되면 뱅크 침입하면서 이제 꺾이는 시점 있잖아요. 거기를 기준을 잡고 기본적으로 이제 경사면이겠죠. 제가 하늘 타는 뱅크는 속도가 붙잖아요. 그럼 뱅크 침입 전에 브레이킹으로 어느 정도 속도를 좀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정도 죽인 다음에 코너의 정점 정도에서 탈출할 시점에 브레이킹을 살짝 푸는 거예요. 완전히 풀면 확 튀어나가니까 실력이 좋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력이 안 되면 살짝만 풀어도 뱅크 이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면 막 턴 멋있게 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먼저 확 치고 막 하는 게 그게 뭐 일부러 막 예전에는 몸을 쓰고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세 갖춘 상태에서 그렇게 라이브를 하고 뱅크 침입하고 나서 나갈 때쯤에 이렇게 풀면 기본적으로 압축돼 있던 그 앞에 샥이 뒷샥이랑 그게 이제 풀리면서 튕겨나가듯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이어도 이제 접지력을 갖고 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껏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 하나가 제일 무서운 게 비야. 딴 건 무서운 게 없는데 비가 많이 오면 감당이 안 돼.